살아온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재건들 안녕, JJ입니다. 리빙픽 토러웅 2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리뷰를 하면서 만두를 잡으러 다니느라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예, 2편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든 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디어 제품, 모아모아 정리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혹할 수도 있을 만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정리함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요 녀석이 글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여기저기 다 널브러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방이 따로 있고 이러기도 하던데, 이 녀석이 있으면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바구니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벨크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방 안쪽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붙어 있습니다. 벨크로를 결착을 시켜주면은 자주 갖고 노는 장난감을 이 위에 올리도록 아이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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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아버려. 그래갖고 그냥 요대로 그냥 넣어버리란 말이야. 뚜껑을 딱 덮어놔. 자녀분한테 이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만두야, 너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 통을 꼭 사용을 해야 돼. 여기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거든? 자, 아빠가 보여줄게.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돗자리 펴듯이 꺼내가지고 깔아요. 딱 깔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서 아 좋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지금 별로 놀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가 이것조차 놀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유용하고 간편하게 장난감 정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리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구나. 만두야 딴 거 물고 왔어. 에이 잘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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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가지고 한 번에 샥 넣어서 딱 구간을 하고 뚜껑을 달아주면은 얼마나 깔끔해. 사실 뭐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았었거든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씩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어우 우리 만두 이것도 물고 왔어요. 어우 잘했어요. 그냥 갖고 놀아 만두야. 자 오늘의 두 번째 제품, UV 블록킹 대시보드 거치대입니다. 새끼새끼 촬영하러 오시는 PD형님 있잖아요. 그 PD형님 차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를 보자마자 샀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무슨 핸드폰 거치대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글쎄 벌어져요. 핸드폰이 약간 그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것처럼 악어의 입에다가 딱 집어넣고 딱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이 악어새가 됩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싹 빼면은 납작해진다고요. 홈이 이렇게 패어져 있어요. 요 정도 각도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도 있고, 밑에 칸에다가 딱 이렇게 물려주면 돼요.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들이 보통 나는 핸드폰 거치대다 하고 집게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서 있는 뭐 요런 형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탁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어서, 물론 핸드폰을 세로로 거치하실 분들이 쓴다면은 세로로 거치를 할 수가 없어. 가로로 거치를 하시는 분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동차에 바로 설치를 하러 갑시다. 밑에가 고무판 형태로 돼 있고, 씨를 제거하면은 여기는 끈적끈적합니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걸 켜놓고 이렇게 띡 하고선 고정을 탁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핸드폰을 쏙 빼면 이렇게 해서 닫히고 괜찮은 거. 자 이번 제품은 꼬리 싹둑 도마뱀 자동문이라는 제품입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자처럼 열쇠고리 릴처럼 이렇게 샥 들어가요. 문이 싹 닫히게끔 만들어주는, 아 이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지. 껍질을 쫙 떼줍니다. 요 릴선을 땡겨와서 여기다가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쫙 닫혀버려. 근데 완벽하게 빡 닫힌다기 보다는 꼬리가 길어서 그냥 방문을 열어놓고 갔을 때, 요럴 때 위치를 살짝 바꿔볼까? 힘있게 사람이 잡아당기는 정도 이렇게 닫혀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딘가 항상 문을 닫아놔야 되는 방이 있다면은, 거기 문 닫았었나? 막 이럴 때 요런 거 하나 달아두면은 들어가고서 딱 닫히고 나오면서 딱 닫히고
꿀을 땡기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저는 사용을 못할 것 같은 게 저희 집에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가 딱 닫을 때 강아지가 마침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제품이 있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막 소리가 웅 하고 나거든요? 막 생각보다 조금 무서워. 들어보세요. 아이 이런 문 말고도 열렸다가 이렇게 그 여다 아무튼 그 이 무슨 얘가 일로 가고 여기는 됐다. 문이 열리네요. 문이 닫히는데 천천히 닫히다가만 해요. 슬라이딩 도어는 두개가 조금 된다면은 힘이 역부족인 것 같아요. 되는 문은 될것 같은데 우리 집 문은 안 된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다가만 해요. 치는 것만 자동이면 그게 자동문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여기에 링이 있잖아요. 판매하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요걸로 이제 문 닫는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문이 일단 꽝 닫혀야지 조절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문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이 닫힐 때 막 꽝 소리가 난다 그런 분들은 요거 살짝 늘려가지고 한 요 정도로 해놓으면은 꽝 소리는 안 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꽝 소리가 나게 닫히는 문이 없었다. 다음 제품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로 멀티툴 해머입니다. 집안에 맥가이버가 한 두세 개씩 있는데 결국 필요할 때는 잘 안 쓰게 되는 얘는 좀 특이하다 싶은 게 있는 게 망치질까지 할 수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옷을 아예 박아볼까? 메인 장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급할 때 오씨 망치 어디서 아 망치 어디라는지 기억이 안 나. 아이씨 망치 어디서 이거 하나 못 하나만 딱 조그만 거 하나만 박아보면 돼. 아 망치 아 정말 망치 어디다 놨을까 할 때 요걸 딱 찾아갖고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잊어버리면 글쎄요. 옷을 이렇게 때려서 박아도 뒤로 젖혀지거나 하진 않는다. 장도리로 이게 멀티툴 해머기 때문에 망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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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딱 걸리네. 딱딱 걸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벤치 벤치의 역할도 한다. 아무튼 지금 보여드린 기능은 두 가지. 일반 벤치는 두꺼운데 얘는 조금 얇아요. 오히려 롱노즈랑 비슷한 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급하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비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로 쑥 하면은 이렇게 빠져.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색연필 뒤로 꼽아가지고 그 밀고 막 그렇게 쓰는 거 한 칸씩 모르면 말고 육각콤에다가 딱 꼽아 요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쓰는 거야. 요거는 조금 세심하게 못 만들었네요. 만약에 요런 홈이 있어 그리고 요 안에다가 드라이버를 집어넣어갖고 피스를 박아야 돼. 그럴 때 안 들어간다 이게. 자 그리고 요기를 열면은 주머니 칼 이렇게 슬슬 치는 분은 그죠? 뭔가 자를 때 오우 꽤나 날카로워요. 캠핑 같은 데 가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썰 때 좋지 않을까. 가지수는 일반적인 맥가이버들보다 적지만 망치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장점! 차에다가 이런 거 하나 놓고서 가지고 다니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제품입니다. 360도 5웨이 핸즈프리 샤워기! 샤워기 본체가 있고요. 어분 필터 두 개 들어있고 비타민 증폭 모드로 샤워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패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뽁뽁이들이 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벽면에 걸어서 이동시키면서 쓸 수 있는 샤워기 툴이고요. 그리고 얘는 비타민 리필. 자, 일단은 샤워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문형이 있는데 비타민C 증폭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샤워기를 이렇게 리필용 필터를 집어 넣어 주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고 조립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하러 가봅시다.
이 샤워기가 저희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샤워기인데 갈아서 껴볼게요. 일반적인 고무 파킹이랑 다른 게 있다면은 모기장 같은 게, 끌채 같은 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물을 걸러주나? 킹을 넣은 채로 샤워기를 조립을 합니다.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딱딱 걸려. 모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드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줄기가 되게 가늘게 나오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댔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은 모드를 한번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깜짝아. 이렇게 안개 분사하듯이 분무기가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분사가 돼요. 이게 안개처럼 이렇게 분사가 되긴 하는데 물줄기가 엄청 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샤워를 할 수가 있다. 피부에서 비타민C를 야금야금 먹는다. 자, 그럼 마지막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미안. 네, 아무튼 방향이 요 방향,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 요 방향 네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스마트하게 만든 것 같은데 본인이 사용할 물줄기의 방향을 정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방향이 이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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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첫 번째 모드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위로 나와. 또 일로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손 닦으려고 물 틀었는데 위에서 물 나오는 느낌이 지금 났다고요. 혹시 다 젖었어, 이거? 사람이 이제 홀딱 젖을 일이 한두 번은 꼭 생길 것 같은 그런 샤워기가 아닌가. 물줄기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쭉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C 캡을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물줄기는 네 가지인데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5A가 아닌가. 다 젖어가지고 지금 옷 다 갈아입고 왔네. 다음 제품은 핸디잘비입니다. 제가 리얼 리뷰를 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제군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쓰리잘비 리뷰를 해달라. 쓰리잘비. 제가 리뷰를 하려고 쓰리잘비를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테스트를 해보고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다가 괜찮아서 그냥 계속 그냥 쓰기만 했어. 리뷰를 안 하고.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괜찮게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쓰리잘비를 만든 회사에서 이번에는 핸디잘비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짜잔. 요게 2웨이 커버, 그리고 쓰레받기로 쓸 수 있는 그 핸디받기, 그리고 핸디잘비가 이제 요 녀석입니다. 자, 일단 얘가 거치대거든요. 뒤로 젖혀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면은 세워놓을 수 있는 보관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대각선으로 눕혀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뭐 큰 각도적으로 일반적인 빗자루는 홀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핸디잘비 이 빗자루는 고무 같은 걸로, 실리콘인가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홈들이 파져 있고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이물질 같은 거를 조금 더 긁어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면입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빗자루 바닥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하면은 빗자루도 잘 되네요. 핸디잘비 쓱 하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핸디잘비로 이렇게 쓰는 거는 거의 뭐 밀가루의 흔적조차 안 보이는 느낌인 반면에 일반적인 빗자루로 쓴 거는 중간에 밀가루가 콕콕콕콕 좀 남아있거든요. 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이 솔 사이사이에 쓰다 보면은 또 조금씩 틈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핸디잘비는 아무래도 그럴 염려가 일반적인 빗자루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물을 흘렸을 때 걸레로 닦지 빗자루로 닦진 않잖아요. 빗자루로 이렇게 하면은 담기긴 담겨요. 제거가 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핸디잘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약간 그 유리창에 물기 제거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물기들도 한번 바닥에 이렇게 싹 하면은 와, 이거 괜찮다. 물을 담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액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걸레로 한번 마무리만 싹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만 걸레로 하면 되잖아. 일반적인 빗자루의 용도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물기를 제거할 때, 그리고 뭐 유리창 같은 거 물기 제거할 때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품, 스팔 틈 없는 길이 조절 스퀴즈 세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마대자루로 돼가지고 이렇게 샥샥 해갖고 바닥 물기 제거할 때 쓰는 거 그거 있잖아요. 사실 철물점에 이런 거를 사러 갔다가 보니까 다 마대자루 같은데 꼽혀 있어가지고 집안에다가 배치를 하기에 미관상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하얀색으로 실버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집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 아시죠? 돌리면 고정되는 거 그래서 물기 제거하는 거 요게 특이한 점이 딱 하나가 더 있다면 리필용으로 요거를 하나를 더 사면은 뺐다가 바꿔 꼈다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얘로 이제 바닥을 하려면은 요런 식으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세가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기 제거를 하려면 요거를 사용하면은 그냥 뭐 밀대걸레처럼 이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녀석을 제가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뭐 더 실용적이다라기보다는 제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 강아지들 배변판을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애들이 쉬야를 하다 보면은 가에다가 옆에다가 막 갈겨놓고 싸놓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물청소를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해갖고 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털어움 리빙픽 두 번째 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물건이 좀 남았어. 얘네들은 주방용품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3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재밌는 제품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세요.